조국 이 문제 인물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하고 강행한 게 대통령입니까? 참모들의 결정입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글쎄요. 이제 오 후보님께서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으시겠지만 국정 전반적인 운영이나 혹은 인사라든지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참모를 자처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걸 결정하는 자리에 계셨는지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결정하는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력할만 하신 거네요.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입장을 여쭤보려고 전제를 한 겁니다. 조국 부부, 조국 정경심 부부의 제목은 무려 30여 개에 달합니다. 상조위조 동행사, 공조위조 동행사, 정말 뭐 허위위조 동행사, 딸을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 인턴한 것을 가지고 국제적인 저널에 이 저자로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 법조인 만들려고 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고민정 후보, 이제 대변인직을 벗으셨으니까요. 개인적인 입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때는 그런 답변이 통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국 부부의 이러한 위법행위, 기소에서 재판받는 행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시고 계신 겁니까?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아까 제가 그 제 아파트를 경비해 주시는 분들께 드린 거를 선관위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걸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재판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거는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이건 재판 중이니까 언급할 수 없다?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결과가 나온다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네, 있을 텐데 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시는데요. 이렇게 여쭤보죠.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교수는 이 사안을 놓고 좋은 집안에서 특혜를 받은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러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답변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이 점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매우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 인권 법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참고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의 감옥처럼 교도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 전체를 철조망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병이 걸리든지 돌보지 않는 형태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 정말 같은 동포로서 가슴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장학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yes or no로 답변을 자꾸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고민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식량... 고민용 후보님, 국회에 들어가면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헌법기관이 됩니다. 대변인 때처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이든지 반대를 법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북한 인권법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하실 건지 반대하실 건지 여쭤보는 게 이게 잘못된 질문입니까? 국회의원 하신다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없이 단순히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yes 혹은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북한 인권법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고민정 후보 대변인 시절에 곳간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 그 곳간 발언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때 곳간에 있는 양식이 작물이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셨죠. 물론 말을 하다 보면 진위가 왜곡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정 여력이 쌓아놓고 썩힐 정도로 여유인 나라가 아닌데 비유를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또 빚을 내고 추경을 합니다. 그 빚이 역대급입니다. GDP 대비 이 빚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전에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까짓거 40% 넘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40% 또 넘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빚을 계속 늘리는 게 국제 기준에 비추어서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작물이 썩어버릴 걸 염려해서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 또 걱정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월세를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생활고에 허덕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이 재정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해선 안 된다 혹은 세금을 퍼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세금이고 아니요, 누구를 위한 정치를 말씀하시는 오해하셨습니다. 건지 묻고 이번 싶습니다. 이번 재난 긴급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원래 말씀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렸는데 예, 뭐 그렇게 해석하셨다니까 좋고요.